애니멀로 TV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오늘은 많은 물고기 애호가들의 궁금해하는 주제, 바로 베타 번식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 먼저 베타는 물생활 초보자도 비교적 쉽게 키울 수 있는 물고기지만 번식은 약간의 준비와 주의가 필요합니다. 번식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미리 알아두셔야 하는 거죠. 첫 번째 단계는 베타 번식을 위한 어항을 준비하는 겁니다. 베타는 매우 작은 공간에서도 번식할 수 있지만 번식용 어항은 10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. 어항 안에 자잘한 수초나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, 베타는 성격이 매우 공격적이기 때문에 수컷과 암컷을 너무 빨리 한 어항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. 서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. 두 번째로는 수컷과 암컷 베타를 선택하는 과정인데요. 수컷은 보통 크기가 크고 지느러미가 화려한데 번식할 준비가 되면 산란 둥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. 둥지를 물 표면에 거품으로 만들어 놓는데요. 이게 바로 수컷이 준비됐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수컷이 둥지를 만들고 나면 이제 암컷을 조심스럽게 어항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. 구분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고요. 즉 투명한 칸막을 이용해 수컷이 암컷을 볼 수 있게 하되 직접 접촉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. 암컷이 준비되었다면 그때 둘을 함께 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산란인데요. 수컷은 암컷을 둥지 쪽으로 유도하고 암컷은 그 아래에서 알을 낳습니다. 알을 낳으면 수컷이 알을 입으로 받아 둥지 속에 넣어주는데요. 이 과정이 정말 신기합니다. 산란이 끝나면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. 바로 암컷을 다시 다른 어항으로 옮겨주시는 것인데요. 수컷은 혼자 남아 알을 지키고 부화까지 관리하게 됩니다. 네 번째로는 부화 과정인데요. 알은 보통 40시간 내에 부화하게 됩니다. 이때 수컷은 알이 떨어지면 다시 물어다가 둥지로 옮기는 행동을 하죠. 그리고 치어들이 부화한 후 23일이 지나면 수컷을 분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치어들이 수영을 시작하는 시점에 수컷이 이들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. 이제 남은 건 치어들 관리입니다. 치어들이 처음 며칠간은 먹이를 주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이후로는 브라인 시림프를 시작으로 미세한 먹이를 조금씩 제공해줘야 합니다. 치어들이 자라면서 어항 크기와 먹이 양도 조절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오늘은 이렇게 베타 번식 과정을 단계별로 알아봤는데요. 처음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번식 과정을 직접 경험해보면 그 성취감이 아주 큽니다. 여러분도 잘 준비하셔서 성공적인 번식을 경험해보세요.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앞으로 다양한 물생활 관련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 만나요. 안녕. 감사합니다.